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은 엔지니어가 아무도 없고 제가 지금 혼자 하는 상황이었고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네, 잘 보이나? 네. 자, 제가 몇 분 오시는지를 좀 보고 시작하려고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너무 가까운가? 제가 좀 뒤로 갈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어떠세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선생님들. 자,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오랜 바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제가 피드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명지대 명예생들이 그 현장에서 하는 공부를 사실 명예생들이 명지대 예체행정 지도자 과정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법, 그 다음에 그걸 또 넘어서서, 잠깐만요.
잘 보이죠? 제가 모여가지고서 선생님들 그 상담법이라든지 뭐 그 학부형 상담법, 신입생 홍동법, 홍보법, SNS 홍보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사용되는 거 그거가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다 요청을 했어요. 우리 명지대 명의쌤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대학원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피아노학원 학과가 있으면 좋겠다 대학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대학원에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예술행정학과가 생긴 거예요. 음악예술행정학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악예술행정학과라 쓰고 피아노학과라 읽는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음악학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그것을 그 과를 들어서 공부를 해도 실전에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훈련을 시켜서 나와서 하는 석사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큰 빅뉴스인데 이것을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해서 사실은 제가 이 방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차차차차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잘 전달을 할까?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지대에서 명예쌤들이 너무너무 노래가 좋죠. 노래 계속 들을까요? 노래 들으면서 할까요? 명예쌤들이 이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반응은 사실 너무 이제 좋았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들리세요? 잔잔하게 깔면서 해볼까요? 제 목소리랑 같이 이렇게 들어볼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제 명예생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반응이 실제적으로 좋고 도움이 되신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학력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보통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번에 대학원에 이것이 개설이 되면서 예 석사 과정이 이제 저가 이제 우리 대학 아이들한테 고3 때 저한테 대학원 고3 때 이제 뒤늦게 결정을 해가지고 선생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하고 고3 5월에 대학에 보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걔네들한테 대학을 어디를 보내주겠어요. 좋은 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까운 지방대를 보내거든요. 근데 가까운 지방대를 보내서 걔네들한테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 그냥 지방대를 보내고 나서 걔네들이 4년 동안 피아노만 쳐가지고 나와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대학원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대학원을 가라. 근데 반드시 대학원을 가는데 그 아이들이 반드시 대학원을 가야 되는 과가 저희 과인 거예요. 음악예술경영학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석사과정, 음악예술경영. 그래서 학원을 경영하고 또 아이들을 레슨하는 법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피아노를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하는 법을 잘 배울 때 그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법, 아이들을 대화하는 법, 아이들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아이들에게 콩쿠르를 내보내는 법, 또 학원의 자리를 보는 법, 또 그것을 넘어서 또 앙상블 하는 법, 또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것을 또 넘어서서 저는 이제 거기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원장 선생님들 옷 입는 법 있죠? 그런 특강도 하고 싶고 또 메이크업 하는 법, 그 예전에
평택에 어떤 원장님이 계셨는데 항상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단정하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미소가 너무 다른 거에서 알고 보니까 LG 본사에서 이 그거 있죠. 예전에 우리 차밍스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밍스쿨을 담당하시던 교육하시던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밍스쿨을 담당하시던 그런 교육을 시키던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던 분이었으니까 이미 그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자체가 훈련이 돼 있었던 분이셔서 너무나도 학원 경영도 잘 하신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 역시도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경영만 잘해서 또 안 되잖아. 연주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주 과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페다고지에서 또는 일반 피아노과에서 한 피아노 대학원에서 피아노 전공 대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연주 과정도 네 과정이 사 과정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졸업 리사이트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 페다고지에서 하는 것까지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고 졸업 리사이트를 하던지 아니면 졸업 논문을 쓰시던지. 근데 논문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교수진은 굉장히 명지대학교 교수진은 원체 훌륭하시니까 문화예술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이시니까 원체 훌륭하신 다 박사님들이시니까 그분들께서 이제 개인 레슨 다 해주셔서 이제 시험 보시고 그렇게 다 하시면 되고 실기는 1대1로 하시고 교과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경영학과 박사님이 들어오셔서 경영은 또 따로 티칭을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그 저가 원했던 거는 제가 학교에서 요청해서 입과가 개설된 거라서 경영하고 페다고지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세 가지가 합친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예술경영학과라 있고 피아노학원학과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께서 아 내가 사실 선생님들 중에 이제 엄마들이 나 어느 학교 왔는지 물어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 어머님들 한 명도 안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초기에는 있었어요. 초기에는 저더러 선생님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 엄마들 계셨는데 저희 애들이 워낙 이제 학교도 잘 가고 성적도 좋고 막 이러니까 그 후로는 선생님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전에는 뭐 초기에 제가 취미학원 할 때 뭐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선생님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런 선생님 엄마들 계셨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석사 졸업하고 이런 타이틀이 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제가 좀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석사 과정이 뭐 석사는 선생님들 말 그대로 특수대학원이에요. 이거는 일반 대학원처럼 빡세지가 않고 석사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이고요. 수업이 5시부터 9시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적엔 저도 석사 그 특수대학원으로 문화예술대학원 다닐 때 5시부터 9시까지 갔는데 보통 월요일날은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3시쯤 나가가지고 3시쯤 나가서 서울역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그냥 택시 타고 갔어요. 전 힘이 드니까 체력을 아끼느라고 5시부터 수업해서 9시까지 수업 끝나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거의 그냥 선생님한테 맡긴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2년 반 다녔어요. 그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사실 저는 이제 교회음악전공이었잖아요. 교회음악전공 하면서 제가 여기 명지대학교 여기 마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지대학교 마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명지대학교를 저는 되게 운명적인 학교라고 생각해요. 명지대학교를 엄청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사랑하냐면 여기 사랑나무 보이시죠?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와 사랑나무 이 나무 열매 맺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에 그 명지대학교를 설립하신 이사장님께서 이 교회음악학과는 정말 뜻을 갖고 세우신 과예요. 신학과 대신 이 그 교회음악학과는 신학과 대신 정말 뜻을 갖고 세우신 과라서 교회음악학과는 그 명지대학교에서 정말 가장 사랑받는 학과가 교회음악학과인데 교회음악학과에서
이제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그 교회들이 막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교회음악학과에 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교회음악학과를 가서 저는 이제 교회 제가 이제 대학만 졸업하고 저는 만약에 월요일에 실기 레슨 월요일하고 실기 레슨 이렇게 이틀인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실기 레슨도 월요일에 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하셔도 되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은 줌 레슨도 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또뭐 대면 안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저는 제 경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요일날 갔을 때 처음에 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 공부한 거 저는 더 이상 제가 공부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저는 제가 공부할 욕심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공부를 하면 신나건 하겠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욕심도 없었다 생각하고 나는 우리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곁에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음악과를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과에서 응답을 받았고 교회 음악과를 갔는데 첫날 가서 이제 수업을 봤는데 첫날 수업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그 수업에 음악 목회라는 어떤 수업이 있었는데 그런 수업을 듣는 첫날 어떤 학생이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 우리 학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이 성령께서 이제 제 마음을 만드시는 걸 느끼고 그때 그 수업부터 눈물이 나는데 제가 2년 동안 갈 때는 세상에 찌들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쳐서 갔다가 올 때는 울면서 왔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그냥 저의 치유의 장소가 명지대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학교가 그냥 저를 살린 학교가 사실은 명지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우리 학교에다가 제가 헌신을 하려고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음악 이 지금 음악 예술 경영학과에 들어오시면 이 교회 음악 학과에 음악 예술 경영학 석사 과정이 생긴 거기 때문에 교회 음악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죠. 신학개론이나 이런 것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신학개론이나 찬송가학이라 이런 건 뭐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똑같은 그 강의료 내고 그냥 강의료 내고 돈 아까우니까 조금 더 배우고 싶으면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배우실 수 있으니까 배우시고 욕심껏 배우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월요일 날 그냥 하루만 가시면 되니까 5시부터 9시까지 과목은 두세 과목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실기는 근데 실기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실기는 일반 페다고지처럼 첫 학기 때 바로크하고 에튀드 치고 두 번째 학기 때 고전소나타 전악장 치고 세 번째 학기 때 낭만곡 쳐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학기 때 현대곡 쳐서 졸업 리사이틀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경영법, 뭐 콩쿨 지도법, 뭐 이런 그 선생님들한테 학원 경영에 관한 모든 노하우에 대한 것들은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그냥 모든 과목을 계속 선생님들한테 계속 강의를 할 거고요. 네. 그 명지대학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학교였었기 때문에 학비가 저는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는데 학비가 500만 원좀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명예 쌤들은 20% 할인을
동종이 되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명예훼손도 그렇고 동종 업종은 아, 동무는 20% 할인이고 동종 업종은 10% 할인이고 이렇게 할인이 있어요. 장학금이 장학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 음악과 뭐 드럼이라든지 베이스 기타라든지 뭐 또 지휘라든지 성악이라든지 교회 음악과는 교수님들이 다 믿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교회 음악가들은 교수님들이 다 주머니 털어서 진짜 장학금도 주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보시면서 음악예술 석사 과정, 음악예술 경영 석사, 음악예술 경영 석사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음악학과 모든 악기도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 오르간도 되게 좋아요. 오르간 교수님도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르간도 부전공으로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르간을 못했는데, 오르간 연주도 저는 그때 오르간 연주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르간이 진짜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르간이 저런 악기였어? 내가 저렇게 대단한 악기라는 거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피아노만 정말 굉장한 악기인 줄 알았는데 오르간이라는 게 저렇게 대단한 악기였어? 막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보통 신학교가 많이 복음이 막 이렇게 변질됐다고 말하는데 명지대학교는 정말 너무나도 명지대는 정말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는 학교예요. 네. 유아교육 석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양극화라고 해서 엄청 무시하는 중 무슨 교육 현장에 문화예술 행정경영 석사 박사 과정이 있는데 음악학원이야말로 예술 행정경영이라고 생각이 확고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박 교수님, 최 교수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하시고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교수님들이 저의 멘토셨고 제가 뭐든지 저를 멘토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저는 저희 교수님들을 멘토 이렇게 하고 항상 상의하거든요. 문화예술경영 쪽에서는 음악학원을 무시. 문화예술경영 중에서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경영에서는 음악학원을 무시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요. 지금 명지대에서 석사과정은 음악예술경영이 바로 음악학원을 위한 경영학과예요. 그러니까 음악예술경영은요. 다른 데서 경영은요. 문화예술 경영은요, 음악학원 경영이 아니라 그 다른 문화예술 경영이기 때문에 음악학원을 무시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그게 반대였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제일 많은 음악학원의 경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저희 주임 교수님께 요청을 했고,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런 대학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이 대학원을 개설하시게 된 거고, 이거를 교육부의 인가를 빠른 시기일 내에 받기까지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싹 이루어졌어요. 이 교육부 인가까지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너무나도 순식간에 쫙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인가를 받는 데까지 대학원 과를 개설해서 인가를 받는 데까지 너무나도 서류 작업만 이만큼인데 그게 사실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적이라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일이에요. 이 땅에 진정 필요한 과정 이거 고정해야 할 때 유승희 선생님께서 하신 거. 네. 정부도 무시해요. 정부도 무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음악학원,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제가 너무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던 음악예술행정 그 석사과정이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일이었고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까지 받아서 생겼고 해서 선생님께서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또 페다고지랑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경영이 강화가 됐고 문화예술 행정하고는 또 다르고 또 연주도 또 들어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저희가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주 중요한 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 과가 정말 힘을 발휘한다면 정말 이 과로 인해서 우리 음악학원이 정말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과로 박사과정까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음악학원 원장님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께서 이 과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더 하나가 돼서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선생님들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 알려주실 수 있겠나요?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학원 경영에 정말 딱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 피아노 전공하고 석사까지 나와서 갈 길 몰라 방황하시는 분들 네 홍보대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저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이과를 개설해 달라고 저희 교수님께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수님은 제가 이제 무슨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피아노 학원 학과를. 근데 그게 교육부에서 피아노 학원 학과 석사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학과 석사 과정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거를 음악 예술 경영 학과로 경영학 석사 과정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음악 예술 경영 석사 과정이라 쓰고 우리는 피아노 학원 학과로 피아노 학원 석사 과정이라고 읽는다 이거죠. 네, 피아노 페다고지 석사 전공이시잖아요. 네, 차별화가 잘 된다면서 그러니까 경영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페다고지보다 경영이 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진도 아주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과가 하나 개설이 되려면 대학원에 박사가 8분이셔야 돼요. 박사만. 근데 7분의 박사님과 석사 저 하나. 그러니까 명지대학이 정말 대단한 학교인 게 저는 그런 현장에서 저처럼 다년간의 노하우로 쌓아진 저를 캐스팅해서 저를 강사로 데려다가 선생님들 일선에서 세워서 선생님들과 현장에서 부른 저를 강사로 세워서 과에다 영입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는 그 학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명지대를.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의 홍보대사가 될 수밖에 없고 저희 학교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를 제가 나팔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지대학교를 경영학 교수님들이 음악을 잘하는 주시면 좋은데 네, 그래서 특별히 경영학 교수님 한 분 모시는데 그분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경영학 박사님이 들어오세요 한 분. 그래서 그분께 그 음악 학원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하고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와 많은 토론과 이걸 하면서 같이 적합하게 얘기를 수업이 되도록 부탁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는 저의 제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늘 고백을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저는 저의 더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작년 5월에 이 자리에서 뭐를 했냐면 바로 전체상 200K 비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작년이었죠. 아무것도 없었고 코로나 때 그냥 저는 재작년이었나? 네, 그냥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체상을 타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가진 걸 그냥 다 선생님들한테 내어드리겠다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 저를 훈련시킨 거고 그 때를 위해서
저를 명지대학에 보내셨고 모든 이 되어지는 과정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교회음악학과가 이렇게 어려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교회음악학과도 돕고 우리 음악학원이 이렇게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음악학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라고밖에 저는 아 간증나봐 죄송해요 저는 입만 벌리면 간증이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꼭 절제해야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자, 아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음악학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피음문화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하기는 할 건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한테 일단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선생님들한테 요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 선생님들은 이제 그 아 여기 있다. 전공 실기 1, 2, 3, 4 있어요. 전공 실기 1, 2, 3, 4. 피아노 절대 약하진 않아요. 근데 특수 대학원은요, 선생님들 그 일반 대학원처럼 피아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보기는 보는데 막 이렇게 잘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더구나 지금 처음 생기는데 막 갑자기 피아노 시험 거기 틀렸으니까 뭐 떨어져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너무 어렵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험은 그래서 실기 1, 2, 3, 4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음악학과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구약개론, 신약개론, 찬송가, 음악목회. 저는 음악목회 시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음악 목회 시간은 내내 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보다도 그냥 저의 치유의 시간이었고 그냥 울었어요. 계속. 저는 명지대학교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능이 서툴러가지고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 잠깐만요,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찾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 과를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대 피아노 페다고지 생각 첫 모집 때 생각나. 일단 홍보가 엄청나니까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홍보에 나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대학원은요 문제는 내일 월요일 11월 1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데 19일날 딱 닫혀버려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딱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9일날 닫히니까 그리고 나서는 끝이에요. 그러면 3월에 시작인데 우리가 3월에 시작인데 아 3월에 시작이니까 3월에 접수야 그럼 끝이에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지금 라방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 맞죠 설명할게요 음악목회 조성음악연구 비조성음악연구 음악분석 음악사 교회음악세미나 대중음악연구 합창주의법 고급 주의법 대형도 재밌더라고요 세계음악사 앙상블 연주, 피아노 교수법, 고급지휘법, 아, 그 다음에 우리 음악 예술 행정, 석사과정은 음악분석, 전공신기 1, 2, 3, 4, 음악예술 경영학개론, 음악예술 경영과 행정 프로젝트, 공연예술 마케팅, 음악
예술 경영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학원 경영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 그런 거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저희는 졸업 리사이틀이나 논문이나 둘 중에 하나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뭐냐면 현장 학문이 문제, 현장 학문, 현장 학문이 제일 중요한, 현장 학문이, 현장 학문이 제일 중요한, 세계음악사 피아노 교수법, 악기론 주의법, 입시 콩쿨 지도법, 음악예술 경영법, 음악예술 리더십, 음악행정 프로젝트 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장 학문, 현장 학문이 사실 제일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수업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연주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속사 과정을 마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피아노 학원 하면서도 근데 내가 여기 대학원 다니는 길에 나 저기 CCM 재즈, 거기는 교수진이 원체 좋으니까 재즈 피아니스트, 유명하신 재즈 피아니스트도 그 교수님도 많거든요. 나 부전공으로 재즈 피아노도 좀 배울 수 있나? 그럼 학교에 문의하셔서 레슨비 조금 더 내시고 그 선생님한테 부전공으로 배우셔도 좋고요. 막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안 그러면은 뭐 플루트 좀 배울 수 있나? 뭐 그러시든지. 저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클래식이랑 재즈랑 같이 전공하시는 선생님도 봤거든요. 연습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고. 안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난 피아노는 됐으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올린을 배워보겠어 하면서 바이올린을 배우시면서 그 이론 수업은 다 이 학업 예술 경영을 다 배우시면 예술 행정을 다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성악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공하셔도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악기는. 왜냐하면은 교회음악학과가 있어가지고 모든 악기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되게 재밌어요. 저는 피아노 전공이니까 피아노 전공자들끼리만 친했지만 보면 반주과에서 반주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플루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막 성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즈 하시는 분들도 있고 CCM 하시는 분들도 있고 뮤지컬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학비가 400에서 50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동종업계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동문은 20% 할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명예쌤은 20% 할인이 될 걸로 저는 알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탁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다 돼요. 저도 그 제가 돈을 잘 벌어도 그 교회 개척교회를 같이 있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시부모님 그 아버님 시부모님 다 봉양하고 그러니까 온 집안을 통해서 통틀어서 저만 벌었으니까 그 아버님 암 수발을 몇 년을 하고 어머님 모시고 저희 엄마 모시고 막 전공실기도 다 있어요. 네, 전공실기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있어요. 그 전공실기 그냥 약하진 않아요. 전공실기 시험도 다 있어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다 학자금 대출로 다녔어요. 학자금 대출 다 해줘요. 다 되고. 근데 월요일날 수업하고요. 5시부터 9시까지 수업 있어요. 그리고 너무 교수님도 훌륭하시고 끈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네 교수님들이 좋아요. 저는 전공실기 레슨 받으면서 제가 처음 바흐 레슨을 프랑스 조곡을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 레슨을 딱 받고 나서 제가 한 말이 교수님 진짜 교수님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예요? 교수님 저 이런 레슨 처음 받아봐요. 그랬거든요. 아니 이제 그분이 저를 아니까 아니 샛별 원장님 그 유명한 샛별 원장님이 이게 웬 소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 이런 레슨 처음 받아봐요. 그럼 이걸 몰랐냐고. 저 아니요 교수님이 하시는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저 진짜 너무 귀하다고. 저 이런 레슨 처음 받아본다고.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냐하면 저 예중에 애들 레슨하면서 프랑스 조금 많이 레슨 해봤어요. 근데 그 이상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한 레슨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 레슨을 받는 시간들을 너무 제가 막 기다렸고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실기 받는 그 기간 동안 제가 또 되게 많이 성장했던 기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연주하면서 제가 저를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 저는 듣는 건 잘해요. 야, 너 거기 튀잖아, 튀잖아. 튀는 놈들 되게 잘 잡아내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 그래서 대학원, 그나마 제가 아예 손이 그냥 다 굳어있던 사람이거든요. 입으로만 가르쳐가지고. 근데 대학원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예술경영학 석사과정, 교회음악학과 내에 석사과정, 음악예술경영학 석사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음악학과도 설명할게요. 교회음악학과는요, 여기 진짜 은혜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거기는 전공실기 1, 2, 3, 4고요. 성악도 있고, 기도 뮤지컬도 있고, 예배 반주도 있고, 피아노, 작곡, 관현악, 지휘, 오르간, 실용음악, CCM 있어요. 오르간 진짜 좋아요. 지휘, 관현악, 작곡, 피아노, 예배 반주, 기도 뮤지컬, 성악, 진짜 다 너무, 교수님들 진짜 너무 좋아요. 구약계론, 신약계론, 찬송가학, 예배 반주법, 클래식, CCM, 음악 목회, 음악학계론, 교회 음악 세미나, 조성 음악 연구. 월요일 수업 외에 레슨은 요일 따로 잡는 건가? 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따로 정하시는 거예요. 예, 서울이에요. 근데 제가 평택에서 서울 다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수님 저 서울까지 어떻게 다니나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중국에서도 다닌다고. 근데 코로나 이전에, 실제로 중국에서 일요일 날마다 주일날 비행기 타고 월요일날 도착해서 수업 받고 거기서 자고 화요일날 중국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다니고 싶다는 생각에 진정 금식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희 선생님 기도해보시고 응답 주시면 함께 공부합시다. 왜냐하면 유승희 선생님 같은 마음이, 유승희 선생님하고 저랑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제가 약간 염탐을 했는데 저랑 너무 똑같아요, 마인드가. 유승희 선생님이랑 저랑 뭔가 통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다시는 세상 공부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면 신학을 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나는 다음 넥스트 꿈은 선교사고, 하면 신학을 하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 미련도 티끌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속에서 그냥 여기 샛별박 학원에 뼈를 묻고, 넥스트는 그냥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고 선교지로 떠난다, 난 아프리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내 꿈은 여기서 접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명지대로 인도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을 할 거라는 꿈을 이만큼도 꺼본 적이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지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교회음악과를 가게 하시더니, 갑자기 은혜를 받게 하시더니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근데 저요?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중요한 게 있어요. 최근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 얼마 안 돼요, 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사람을요, 하나님의 때에 딱딱 맞춰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딱딱 맞춰가시는데, 정말 저는 제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또 간증한다.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입만 벌리면 간증이어가지고. 네. 저 아는 원장님도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일부러 석사를 안 한다고. 석사하면 자기가 난척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원장이어서 끝까지 아이들 곁에서 그냥 아이들 사랑하는 원장으로 있고 싶어서 석사 안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공감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 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곁에서 명지대 간증학과 아이들 곁에서 그렇게 썼고 아이들 곁에서 헌신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간증은 모이면 붕해. 뭐 한 1년에 한 번 간증나방 해야 돼. 네, 네, 이제 간증. 네, 저 명지대가 이래요. 명지대가. 그래서 명지대 교회음악학과요 선생님들, 명지대 교회음악학과는 제가요 명지대 교회음악학과에서 그냥 그 끝나고요 교회음악학과를 끝나고 9시에 이제 9시에 마치고 핸들을 딱 잡고 시동을 걸면 눈물이 쏟아져요. 여기 평택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어요. 이제 넘어가요. 패스. 아, 또 딴 소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만든 그 과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제가, 학원인들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제자들도요. 선생님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제자들도 그냥 그, 피아노 학원 그냥 음대 4년 나와가지고 그냥 피아노 학원의 강사로 일해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너무 상담도 잘 못하고 깨지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막 모르고 엄마들한테 실수하고 아이들한테 실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하고 이러는 것들 이러는 것을 줄여나가려면 와서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배워야 돼요. 현장 학문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명지대 예술, 음악 예술, 행정, 음악 예술, 음악 예술 경영 석사 과정. 음악 예술 행정, 아니, 음악 예술 경영 석사 과정. 음악 예술 경영 석사 과정. 그러니까 일하면서 하면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저도 일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월요일날 선생님이, 그 월요일날 선생님 한 분만 구하면 돼요. 월요일날 한 분만. 월요일 날 한 분만. 저도 월요일 날 출근을, 그래서 한 3년 못 됐죠. 실기가 떨리시잖아요. 실기가 딸려서, 저도 제가 지금 그때 실기가 딸려서 되게 걱정됐거든요. 피아노를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실기가 딸려서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걱정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예. 그냥 양수 짝 맞춰서 쉬어보고 더더더더 떨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느 날 그랬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미안하다. 그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또 적어주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 학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 학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기초, 초급, 중급, 고급으로 체계화된 교재를 통해서 기초 수업뿐만 아니라 콩쿨 입시를 통한 다양한 레파토리를 학습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준이 낮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드린다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학교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일주일 중 하루, 월요일날 5시부터 9시까지.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예술경영학 전공 석사과정의 새로운 출범을 위한 훌륭한 멤버들이 필요해요. 선생님들. 원래 일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일기. 자, 입시 콩쿨 지도법, 예술행정 지도법. 1, 2학기로 나눌 거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영법, 지도법, 학원 경영, 또 학부형 대하는 건 뭐 음악 리더십 뭐 아무튼 뭐 훌륭한 선생님들 아무튼 제가 대한민국에서 훌륭하시다는 분들을 다 갖다 모셔 놓을 거야. 네. 교수님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시 콩쿨, 학원 경영, 행정 모든 거 전략 짜가지고 정말 단계적으로 정말 그 석사과정 졸업하시면 전문가가 되도록 학원에서 실전에서 그 지금 면접 때 실기시험을 하고 싶은데
그 특수대학원은요, 지금 처음에 생기는데, 처음부터 선생님들 내일부터 접수해요.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인데, 내일 당장 실기시험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요번에는 실기시험 말고 면접 하려고 해요. 면접. 네. 면접. 실기시험을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요번에. 면접 없이, 실기 없이 면접으로 모집하려고. 특수대학원은 그냥 일반 대학원처럼 막 빡세게 막 실기시험 막 하고 틀리면 땡! 이거 몇 분 쳐? 뭐 전학장 다 쳐? 종 안 쳐?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특수대학원은 조금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이 선생님이 특수대학원 나왔는지 일반 대학원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비밀이지. 모집 정원. 정원 있죠. 정원 있는데 빨리 선착순으로 오세요. 정원 몇 명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홍보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19일이 마감이니까 그 이게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19일날 딱 마감하고 그냥 딱 그냥 셔터를 내려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모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일날 딱 마감인데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선생님 아이들 심리 관련 특강을 하려고 해요. 심리 관련.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지금 제가 명예쌤 특강을 다음 아이들하고 대화법을 하려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지금 서울서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전화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서울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저한테 얘기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저한테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좋은 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음악예술 경영 석사과정. 경영학 석사과정. 음악예술 경영학 석사과정. 어떻게 홍보할까요, 선생님들? 아이디어 좀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DM 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여기저기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음악예술 경영학 석사과정. 제가 학교에다가 요청했고 학교에서 일사천리로 우리 교수님께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만들어주신 우리나라 최초의 네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제자랑 아니고 힘내시라고 공유합니다. 학원하면서 Y대 유아교육 석사, C대 교육 석사, 박사 과정 했어요. 항상 시작이 두려운데 입학 원서 넣는 상황 합격이 목표가 되고 합격하고 나니 졸업이 목표가 쭉쭉 나가더라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 맞아요. 용기내 원서 추출하세요. 오. 그러면 저기 유승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거 저기 리그램 한번 할게요. 네. 선생님 블로그랑 계정에 올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멘트 좀 주세요. 좋은 멘트 좀 아이디어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 좀 리그램 하고 선생님들께서 좀 좋은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유승희 선생님 박사 과정까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박사 석박사 과정까지 문화 예술 경영 석사 박사 다 하셨어. 근데 우리 학교 오신다고? 대단하시군요. 아니 유승희 선생님 명예쌤이시거든요. 네. 학원장님들께 연락하시면 해주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유승희 선생님 명예쌤이신데 유승희 선생님 이번에 저기 자랑스러운 명예쌤 시리즈에 나오실 거예요. 안 그래도 석사과정에 공부하려 많이 욕심 고민하고 있는데 욕심 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저분 따라 문화예술경영 하셨어요. 음악신문에 올리면 어떨까요? 음악신문에 내볼까요? 음악신문에? 예. 지금 근데 지금 음악신문에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교육부 인가가 뭐 박사 아직 졸업 못하셨구나. 그 음악 그 인가가 9월 말에 나서 제가 그거를 입번 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신문에 올릴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인스타에밖에 지금 홍보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시즌을 놓쳐서. 유승희 선생님이 뭘 배우실 게 있으셔서 명예 선생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랑스러운 명예쌤에 계셔요 지금.
유중희 선생님. 유중희 선생님이 저기 만드신 선생님이에요. 음악가 시리즈. 세광에서 우리 음악가 시리즈 하잖아요. 그거 만드신 선생님. 그 자랑스러운 명예성 시리즈 오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알리니까 선생님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요. 널리 널리 알려서, 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음악쟁이 만드신 분. 네네. 음악쟁이 잡지도 늦었어요. 제 그 홍보를 열심히 1월 10, 11월 19일 날 마감이니까 접수가 마감되니까 홍보 열심히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제가 은혜를 잊지 않고 커피 쿠폰이라도 꼭 아니면 책 한 권이라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블로그 홍보 해보겠습니다. 네. 명예생들 중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유학 갔다 오신 선생님도 많고. 아, 1일부터 19일까지 매일 나방할까? 네! 박필생 고맙습니다. 매일 하겠습니다. 인스타 홍보가 제일 빠릅니까? 네. 매일 하겠습니다. 매일. 여기서 매일 하겠습니다. 매일 접수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내일, 매일 해야 되겠다. 매일 밤 9시. 매일 밤 9시 하겠습니다. 좋아. 박뱀쌤 고맙습니다. 박뱀쌤 꼭 와주세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PD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 사진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